안녕하세요. 단지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매장에서 제가 이런 철화를 좋아해요. 요런 목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가 제가 이거를 하엽을 정리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요 뿌리 쪽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요 뿌리 쪽이 살짝 너무 마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라보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하엽 정리를 하고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한 15년 정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철화가 진짜 비쌌어요. 그래서 되게 귀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직도 철화를 좋아해요. 특히 이런 목대 있는 애들. 아, 그리고 얘는 지금 트로이 철화라고 하네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쵸? 손톱도 다 살아있고, 얘네 손톱을 조금 조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철화가 참 어떻게 보면 하엽 정리가 쉽기도 하고 하엽 정리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이 나와요. 다행히도 이거를 하면은 후두둑 떨어져서 괜찮은데, 이제 막 요런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이런 사이사이에 저 이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코리페럼? 그거 철화를 제가 심겠다고 그거를 하엽을 정리하는데 진짜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직 좀 어색하죠? 초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게 촬영을 하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저희가 이제 다부땡님이 오시잖아요. 다부땡님 오시면 진짜 말도 잘하시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정리하는 거 보시면 진짜 잘하시는데, 저는 아직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촬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일단 여기 쪽은 괜찮거든요. 이쪽을 한번 잘라봐야겠어요. 커팅 들어갑니다. 아, 말라있네요. 그쵸? 어, 여기 살아있어. 근데 뿌리 쪽에 색깔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자른 김에 더 자를게요. 제가 초보치고 조금 과감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도 좀 과감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초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많이 자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애들 이거 다 제가 자른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제가 자른 것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몇 개는 제가 심어놨고요. 지금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뜯어서 지금 다 자르고 있어요. 정리 다 해놓고 있고. 저희 가게가 어머니가 너무 바쁘시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좀 많이 분해를 하고 있다고 했나? 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왜냐면 제가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계속 장사만 하면 지식이 안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유튜브를 하면서 과정들을 한번 보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지금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잘랐으니까 이 부위에다가,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른 부위에다가 이렇게. 이게 상처를 빨리 낫게 해주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마른다고 해야 되나?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어머니가 이거 한번 잘라보라고 하셨어요. 자르고 이제 살균을 좀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요거 저희는 요거 씁니다. 다육경. 얘를 이렇게 뿌리고 한번 이렇게 말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3-4일 뒤에, 아니면 좀 뿌리가 나오면 제가 그때 한번 심어서 제가 키워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